안녕, 나는 코로나 학번 그 자체인 20학번 안예빈이라고 해. 안녕. 안녕. 나는 대학생활 이제 즐기고 있는 20학번 지서영이라고 해. 안녕. 내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토로한다. 20학번 송지호야. 안녕, 나는 코로나와 같이 입학을 해서 지금 3학기만을 남겨둔 한우교야. 이제 입학을 하고 학교가 여기로 결정되고 아 이제 대학생활이다. OT 간다. OT 언제지? 했는데 엥? 코로나가 터졌네? 그것 때문에 우리 OT도 못 가고 뭐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맨날 캠으로만 보고 막 그래가지고 너 맨날 얼굴이 빼꼼하게 근데 나는 오히려 좋았어. 왜냐면 나는 집순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학교 오니까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고 학교에서 할 것도 너무 많고 뭔가 친구들 많이 사귀니까 확실히 대면이 훨씬 좋은 것 같아. 학술. 아 학술? 거기서 너도 되게 많이 가잖아 그치? 가서 밤새고. 나 이번에 학술에서 4일 밤샜어. 아 진짜? 진짜로. 근데 한 이틀은 그냥 놀았고. 너는? 난 없는데. 너 있어? 화상 강의로 이제 했었는데 한두 명씩 있지. 거기에서 저 카메라 안 돼요. 아 저 카메라가 안 돼서 아 저 마이크가 고장 나서 이제 타자로다가 PPT를 못 만드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중고등학생 때도 다 만들어본 그런를 못 만드셔서 나는 PPT 만드는 그게 아닌데. 내가 다 만들어 드린 적이 있지. 맞아 맞아. 조별 과제가 있는 교양을 피해 들었어서 오히려 좋아. 확실히 이번에 올 대면 하니까 약간 지겹더라고. 일주일에 그만보자. 이제 좀 그만보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 많이 친해지고. 진짜. 비대면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제 막상 대면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랑 조금 더 놀 수도 있고 친밀감? 그러니까 이제야 진짜 대학생을 한다는 느낌? 근데 학교에서 고백은 좀 너무 왜냐면 학교에서 고백을? 학교에서 고백을? 강의실에서 한 것도 좀 웃기지 않아? 너무 싫은데? 따로 밤에 왜냐면 주변에 다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있거나 하니까 뭐 잠깐 나와봐. 왜? 어떡해.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귈래? 사귈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냥. 학교에서는 고백하지 마. 그래도 꽃이 여러 곳 피어 있어가지고 봄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딜 다 맞아, 괜찮지 맞아, 다 않나 입고. 싶고. 근데 보통 학교에서 데이트를 하나? 운동장 돌기?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동장만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20학번의 답변입니다. 이제 운동장 벤치. 근데 이제 그중에서 사람이 제일 없는 시간대에 제일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 후문 쪽 말고 정문 쪽으로 맨 오른쪽 벤치. 거기를 선선할 때 공부하고 딱 내려와서 하는 장소. 거기서 맥주는 안 마셔. 근데 맥주 마셔보고 싶어 난. 아 운동장에서. 나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 해보지. 아 우리 동학마루 동학간에 수업 있을 때 특히 거기서 이디아에서 커피 사가지고 우리는 공강이 한 2시간 있었잖아. 스텀이. 그치?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근데 또 봄이었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떠들고 커피 마시면서 맞아. 축제! 연예인들 오는 축제! MT! MT가 축제하고 근데 이번에 소학제라고 해서 축제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도 너무 재밌었는데 축제 진짜 본격적인 축제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재밌을지 술을 먹고 막 못 자게 하고 애들 막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고 맞아. 장기자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장기자랑에서 하고 와. 다음 학기에 그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이 들려서 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또 했으면 좋겠어. 우리 우승했어. 저희가 잘하기다.
와. 아, 뭔가 좀 슬퍼, 나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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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내가. 공부할 생각하니까? 아니면. 어? 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보다는 취업에 대한 걱정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어, 혹시 학과 홍보요? 물리치료사 최고. 최고. 물리치료학과 최고. 한국사 자격증도 미리 따놔야 되고, 임용고시도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래가지고, 슬슬 우리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맞아. 이제 이 몇 번, 몇 번, 몇 학번이지? 2, 3? 2, 3학번? 어, 괜찮아. 아, 2, 3학번 막, 어, 이상하다, 진짜. 2, 3학번 친구들은 OT, MT, 뭐 축제, 뭐 미팅, 연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와가지고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 그리고 우리 학교에 좀 잘생긴 사람들이 좀 몇 있다고. 어. 그럼 저희 내년에 같이 축제, MT, OT, 체육대회 같이 즐겨요. 내년에 만나요. 안녕. 내년에 만나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은 상지대에서 만나요.